얘들아, 그럼 우리 조장 정해야 되는데. 야, 근데 우리 같은 데인 줄 몰랐는데 진짜 반갑다. 야, 근데 저번 주에 무한 도전 봤어? 야, 진짜 재밌지 않냐? 맞아, 재밌더라. 아, 그리고 조장은 준호가 맞는 게 어때? 지난 학기 보니까 완전 열심히 하던데. 그래, 네가 하면 되겠다. 그래? 알았어. 그럼 내가 조장할게. 그럼 이제 각자 역할을 정해야 되는데, 뭐 하고 싶은 거 있어? 나 발표. 나 말하는 것도 자신 있어. 발표하는 거 제일 쉽잖아. 야, 난 잘해줘서 할래. 야, 근데 아까 교수님 옷 봤어? 온통 브랜드던데. 야, 교수님 부장가봐. 아이씨, 이 녀석 존나 시끄러워. 규성아, 너뭐 하고 싶은 거 있어? 영석이 무한됐지? 나 자료조사 같이 할래, 규성아? 그러던지. 그래, 그러면은 둘이 자료조사해서 수요일까지 보내줘. 그럼 내가 PPT 만들게. 그래? 답답해. 저의 세밀한 걸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이거 나 자율에서 니 이상 키우는 거 아니야? 어딘가. 어딘가. 에? 아씨, 이게 자료를 어디서 복사해서 가져왔잖아. 아, 미친. 아씨, 나엿 먹으려고 작정한 거 아니야? 아, 진짜. 용서가, 너 이거 자료 어디서 가져온 거야? 위키피디아랑 매스미디어의 특징 치면 맨첫 번째 나오는 블로그. 그래, 고맙다. 아씨, 벌써 족된 느낌이 강하게 밀려온다. 된일 하나도 없어. 아, 갈아입을 옷도 없는데, 아, 진짜. 아, 뭐야. 규승이 아직도 안 와. 몰라. PC방 갔나? 니 어떻게 알았어? 야, 걔 아침부터 PC방 간다 그랬는데. 알수 있어? 그럴걸? 야, 나 똥을, 나똥좀 싸볼게. 시계 잘안 되겠네. 집중해서 손가락 힘 조심하고. 회의 안 왔냐고. 아, 오늘 중요한 경쟁도 있어서 내가 못 갔어. 아, 다음에 내가 꼭 갈게. 아니, 게임은 게임이고 이건 팀플인데 너 하나 빠지면 어떡해. 그럼 자료조사 어땠어? 아, 자료사 오늘, 아, 오늘 좀 바, 아, 지금 좀 바쁘고 내가 좀 이따 저녁에 꼭 보내줄게. 그래, 보내라. 뭐야?
어, 규성아. 너희 자료 어디서 가져온 거야? 어? 위키피디아랑 매스미디어의 특징 치면 맨 첫 번째 나오는 블로그. 왜, 용석이랑 비교가 안 돼? 비교? 야, 장난 아니야? 아, 깜짝이야. 왜 화를 내? 그래, 새끼야. 비교할 게 하나도 없더라, 어? 가서 이제 용석이한테 물어봐라. 아, 됐다 이제. 아, 아, 우리 집 어떡해.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잖아. 아, 진짜. 준호야, 문 좀 열어줘. 아, 그래, 무슨 일이야? 야, 나랑 규성이랑 자료조사로 떡카페에서 화났었다며? 짠! 이럴 줄 알고 내가 자료를 더 준비해왔지. 받아! 어, 진짜? 야, 확인해봐. 엄청 좋을걸? 어, 야, 야, 나 시간 다 됐다. 나 좀 갈게. 어, 그래, 가라. 어,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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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똥 좀 싸고 가도 되냐? 그래, 가, 싸라, 싸. 야, 땡큐. 아. 아니 씨발 이게 뭐야? 자료에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잖아. 아 씨, 이제 와서 다시 하라고 했었는데. 아, 아, 답이 없다. 세영이 말고 답이 없다. 하, 세영아, 꼭 너만 믿는다. 아. 어, 세영아. 어? 잘할 수 있지? 이거 대본인데 그거 좀 보고해. 아니야, 없어도 돼. 아, 괜찮겠어? 내가 어제 보내준 건 다 봤지? 아, 나만 믿어. 어, 20세기 대중 문화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 박스하이머와 테오도 아드로는 프랑크 학자였고요. 어, 자피적? 자파적? 야, 한세영, 너 때문에 우리 저 발표 다 망했잖아. 우리가 자료조사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너 발표 잘한다며. 야, 내가 해도 이거보다 훨씬 잘하겠다. 너 이거 보고 발표한 건 맞냐? 뭐래. 야, 앞에서 말하다 보면 좀 떨릴 수도 있지. PPT는 이상하게 만들었더만. 아니, 너는 준비한 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준호가 준비한 발표 대본이라도 읽고 하시던가. 야, PPT 있던 거 다 말했으면 된 거 아니야? 그리고 너 왜 게임만 했으면서 왜 또 큰 소리야? 야, 회의가 참여 안 했으면 좀 닥쳐. 도움도 안 됐으면서. 아, 믿었던 세영이도 망했어. 아, 우리 집 이렇게 병신들밖에 없냐. 와, 니네 집 진짜 더럽다. 세영이 말고 다른 애들. 용석이랑 규성이는 자료가 똑같아가지고 그냥 자료도 같이 한 줄 알았어. 이용석 그 새끼가 나 달래준다고 나중에 가져온 자료는, 아, 도움 하나도 안 됐고. 아, 이게 이상하냐, 애들이 다. 야, 다음부터 걔들이랑 안 하면 되지. 야, 술이나 마시자. 내가 나중에 그 새끼들이랑 과제를 하면은 난 자퇴를 할 거야, 자퇴를. 아. 거짓말, 거짓말. 물끄러미 선체가 저물고 그리고 앉아 밤이 깊어도 결국 너는 나타나지 않잖아.
거짓말 씨발 거짓말 그대만을 하염없이 기다렸네.